나도 이런 차 타봤다 컨텐츠 거제 폭격기 김영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탈 차는 BMW i8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씨! 오빠! 이걸 왜 주신 거? 좋아요, 구독. 혹시 그 전화하셨습니까? 이 차 때문에 예. 팍송 그 맞죠 지금? 예. 일단 여러분들 BMW i8의 차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모납니다. 일반 BMW 차키하고는 좀 틀리네요. 자, BMW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타시신 안 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문이 여는 겁니다. 예? 이거는 문이 여는 거고 이거는 문을 잠그는 거겠죠? 이거 그리고 요거 딱 봐도 아실 겁니다. 트렁크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말 뭐라고요? 탈출용. 자, 혹시 너 기름 넣는 데냐? 아, 일반 기름 넣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 뚝딱 한다고 위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벌리면 예면 열려요. 자, 이렇게 이 뭐야? 이 뭐야? 기름 씨 뭐야? 이런 씨 뭐야? 아, 전기라고? 아, 전기차가. 전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영어 읽을 줄 알죠 여러분들? i8이라는 차입니다. 이건 뭐야? 어렵네요 영어가.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뭐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가는 방송이라 보면 돼요. 일단은 이거 나도 이 차 타봤다 뭐 이런 뜻에서 이런 컨텐츠니까 뭐 리뷰하고 그런 차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가솔린 있네. 요겁니까? 오야야야, 조율될 뻔했다 씨. 힘으로 뜯으면 안 됩니다. 아우야, 조율될 뻔했다 씨. 아이씨 차는 조만하네요 뭐.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 얘기 말 안 듣네. 그래 임마, 열렸어야지. 자, 열려. 왜 안 열려? 안 열린데? 아이씨, 어느 게 났노 차를. 아이씨, 타본 사람 없나? 차 문이 어찌 여는 거고.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트렁크가 보기보다. 트렁크 열어라 했지. 누가 뚜껑 열어라 했나? 생각 외로, 여러분, 트렁크는 별로 안 좋아요. 뭐, 넣을 수 있나? 트렁크가 있긴 있네요. 자, 이게 전기 충전하는 그건 같네. 자, 일단 차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가. 이 새끼가요. 그래. 문을 열었냐? 약간 뭐, 뚜껑 열듯이, 옆으로, 야, 물이, 누가 들고 있는 거 아이가? 다시 한 번 더. 문이 가벼워요, 여러분들. 몸이 들어가냐고. 들어는 가겠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4명 탈 수 있나, 총. 야, 총 4명 탈 수 있네, 차에.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닫는 거다. 이씨, 놀라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차 리뷰 뭐 여러분들 폼 잡는 방송 아닙니다. 나도 이런 차 타봤다 컨텐츠입니다. 일단 파란색으로 이거 테두리에 이렇게 쫙 이거 깔끔하게 VL이 돼 있네 여러분들. BMW. 잠깐만요. 아나도 만났다. 문 어찌 여노? 혜림아, 뭐하노? 그래 뭐하노? 그 사진 만나 찍는 오빠 여기 있는 거니? 간다. 이건 장난감이다. 아싸, 여러분들 폼 한번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일반 BMW하고 좀 틀리네요. 요 끝에 요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보이시죠? 좀 특이하네. 그리고 ST, 스타트란 뜻이고요. STOP, 스탑이란 뜻이죠. 카메라, 녹화인가? 이상, BMW 비슷하네요, 뭐. 응? 비슷하고요. 이거 뭐야? 뭐지? P는 뭐지? 파리타임인가? 파킹. 에어컨 나오는 데가 좀 적네요. 보조석화가 좋겠네요, 여러분들. 보조석에는 에어컨 나오는 거 두 개나 있네. 일단은 여러분들, 시동 한번 걸어보죠. 시동 걸린 거가. 잠깐만요. 좀 갖다 주는데 기름 좀 넣어서 갖다 주지. 기름 넣는 방법도 모르는데, 씨.
야, 저도 안전벨트 없다. 야, 안전벨트 없다, 씨. 어, 안전벨트 졸라 멀리 있어요, 여러분들.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백미러를, 하는 거는 모르고 있는데, 백미러가 어디 있지? 수동인가, 이것도? 어, 수동은 아닌데. 아, 사이드미러, 아, 여기서 막히네, 씨. 아, 시동 걸면 되나? 시동 아직 안 걸렸나? 시동 걸렸는데.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음사도 심한차군.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박으면 3개월 동안 수입 없겠지? 노래 좀 빵빵 틀고 갈까? 어린 시대 투숙하니, 어린 시대 투숙하니 모는 것처럼 한번 몰아볼까? 오하하하, 아이고, 실수, 실수. 살살 밟을 게임. 아, 잠깐만. 역시 스포츠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 차체가 났습니다. 커피 한잔 먹으면서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차 바꿨어요. 예? 차 바꿨어요. 차 뭐 바꿨습니다. 와, 차 바꿨어요. 와, 아이고. 한 두 시간 바꿨습니다. 시간만. 두 시간 임대. 아이고. 올립니다. 야, 올린다고요? 예, 아이고. 저렇게 타야 우리 급하게. 아, 차 문이 와. 아, 나 기분이다 오늘. 사기! 요것도 하나! 아프리카 TV, 차 리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도 이런 차 타봤다 컨텐츠, 거제 폭격 김영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탈 차는 BMW i8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씨. 아이, 이거 좀. 개선을 좀 해야 돼. 아이고, 씨. 차 안에 쏟으면 한 1,000만 원 물려줘야겠지. 드라이브를 좀 해볼까? 일단 차 소리가 졸라 조용합니다. 시동을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자, 시동 껐습니다, 여러분들. 시동을 켜볼게요. 왕, 왕, 이런 소리가 아니고, 미래에서 온 듯한 외계인 목소리. 뿅! 컴퓨터 켜지는 소리.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조금 긴장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저 벤츠 E클래스 탈 때 저희 매니저 형님이 기름 계기판 이런 걸 잘 못 봐가지고 그래 차가 한번 멈춘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차가 어떻습니까? 차가 지금 현재 기름이 많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멈출각이라고요. 기름 이거 디젤이에요. 그겁니까? 가솔린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디젤입니까? 뭡니까 이거? 휘발유입니까? 디젤입니까? 뭡니까? 고급유 넣어야 된다고요? 아, 그냥 경유 넣으면 안 됩니까? 아, 이럴 때 좀 기름 좀 넣어서 보내주지. 야, 성명주! 예, 예, 형님. 어디야? 족발 먹고 싶다, 형님. 족발? 예, 형님. 족발은 저녁에 먹는 음식 아닌가? 아, 저는 이게 모닝, 굿모닝 식사입니다, 형님. 희한하구만, 족발. 족발은 낮에 먹는 사람도 있구만. 아니 현재 형님이요 지금 BMW 그 i8이라는 차를 타고 지금 드라이브 중이거든. 아, i8이 형님?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뭐 괜찮나 이 차 어떻게 어찌 생각하노? 형님 차 사신 겁니다 그거 설마? 어? 사신 건 아니죠 형님? 산 건 아니지 한 2시간 빌렸다. 아, 예, 쓰레기입니다. 야 지금 요 시청자님도 많이 보고 계신데 니 또 니 또 구설수에 오르려고 그러나? 방지턱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 낌트라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예, 예. 진짜, 그 차, 솔직히, 차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외관 디자인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차 타고 내릴 때 불편하고, 잘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연비가, 연비는 좋죠, 형님. 그것 말고 솔직히 없습니다. 이쁘고 연비 좋고 끝. 전 주고도 안 탑니다, 형님. 주면 바로 판매합니다. 바로 중고로 날려버립니다. 그래. 족발 먹도록 해라. 형님 그냥 요 뭐 드라이브 중인데 나도 좀 별로네. 아니요 뭐 내 차가 좀 빌린다 해가지고 빌려갖고 차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한 개 갖다 주는데 뭐 형님도 별로네. 뭐 알겠다. 사시면 안 된다 형님. 알겠다. 예 고맙죠. 그래. 새끼 너무 건방져. 저 기훈이 폰 아니에요? 아, 기훈아! 뭐, 니도 족발 먹고 있나? 저는요, 차이나타운에서 차이나타운? 예, 예.
차이나타운이면 혹시 뭐 부산이가? 인천에도 차이나타운 있습니다, 형님. 인천에도 하나 생긴 것 같네. 예, 형님. 보기 좋다. 예, 어,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뭐 드시고 지내십니까, 형님? 아니, 형님, 지금요, 그, 니 그 X6 탈만 하나? 오, 좋습니다, 형님. 차 좋나? 형, 요즘에 뭐 그 스포츠카 타고 싶어가지고 람보르기니, 뭐 맥라렌이, 뭐 어? 뭐 여러 가지 보다가 지금 BMW i8 타고 있거든. i8. 예, 형님, i8 형님. 어, i8 하나 차. 예, 알죠, 형님. 어떤 차고? 그 옛날에 그 대형 못 타고 창년이 못 타는 차 아닙니까, 형님? 그래? 어. 뭐 그래, 뭐 형도 좀 타면 되겠나? 어허, 참, 뭐, 자랑은 무슨. 알겠다, 차이나타운에서 그, 어, 장첸이 먹던 거 그 먹어라, 이. 그래. 예. 시기 질투 하나, 다 뭐, 별로 뭐, 돈 짧은 애한테 틀리긴 틀려, 여러분들. i8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예, 형님, i8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조용하네. 이, 기름부터 넣어야겠다. 아, 얼마 지났지? 2만원 지나면 되겠나? 하루 탈라면. 학생? 학생 혹시 유튜버 거제 폭격기 알아? 네. 알아? 어때 그분? 재밌어요. 재밌다고? 구독 꼭 좀 해줘. 아이씨. 에이씨. 어, 안녕. 어, 왔나? 에이마 이제? 네. 어. 와, 대박. 삼촌 한번 사줄까? 네. 아저씨 방에서 네. 골라라. 우와. 우와. 와, 간절해. 자, 얘들아, 가자. 아이스크림 한 사줄게. 이름 뭐예요, 유튜브 브레이크? 어, 그. 거제 폭격기. 어, 거제 폭격기? 폭격기가 아니고 폭격기. 아프리카 BJ다, 삼촌은. 5,500원. 어? 구독해라. 1,800원. 유튜브 들어와서 댓글 남기라. 네. 먹방 같은 거예요, 아니면? 삼촌. 네. 다양하게 하지. 먹방, 콕방. 아오. 어, 맛있게 물어. 감사합니다. 어? 뭐 먹지, 너? 잠깐, 용원 넘어가는 길에 기름 넣고. 오, 야. 조심. 아, 스포츠 모드로 해야 된다고? 오! 기름 없으니까 스포츠 모델은 여기까지. 현재 우리 집 주위에서 제일 그나마 기름 좀 싼 곳입니다. 야, 이거 어디 있는 기름 넣는 거? 아, 여기 있었나? 오른쪽에 있었나? 아이파이 고급류 넣어야 되나? 아, 이거 대충 넣으면 안 되나? 야, 고급류 넣어야 되나? 예, 고급류 넣어야 됩니다, 형님. 근데 고급류가 여러분 뭔데, 근데? 그냥 일반 휘발유 넣으면 안 되나? 사장님, 요거 그 휘발유 고급류 넣어야 된다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어?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가라던데? 그 근처에 고급류가 없을 건데. 아, 맞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들 고급류를 어디서 넣어? 형님, 요 용원에 고급류 넣는 데 있습니까, 형님? 와,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지금. 예, 내가 거기 고급류 있습니까? 10분은 달리겠지, 충분히. 고급류. 제 고급류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네.